상승을 달리고 있습니다. 최근 가장 잘 되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 뭐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그 거침없는 플레이를 하는 게 그게 제일 그 좋은 것 같습니다. 윤호영 선수 합류 후에 DB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합류 후에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? 일단 뭐 공수면에서 호영이가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요. 저희 선수들이 그 호영이를 좀 많이 믿고 또 거기에 또 주성이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는 한재훈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수비할 계획이십니까? 일단은 뭐 그냥 정상적으로 수비할 겁니다. 그냥 그 근데 원체 뭐 지훈이나 동근이가 베테랑이고 원체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주권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보고 그 나머지 선수들을 좀 묶을 생각입니다. 모비스의 수비를 뚫을 방안은 혹시? 슛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거니까 뭐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를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모비스를 상대로도 1라운드 때 패했었는데 오늘 더 가고 단단히 하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준비하셨나요? 뭐 준비를 뭐 평상시에 하던 대로 저희 팀 내부적으로만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뭐 모비스가 막 물론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공략하려고 합니다.